저는 미대를 나왔어요. 미대를 나왔고 당연히 회사를 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회사를 갔어요. 나는 진짜 조직생활 안 맞는구나, 내 성향에. 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나왔어요, 무작정. 겁도 없었던 거죠. 나왔는데 이제 그게 생계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서 저한테 청소일을 제안하게 되신 거예요. 청소일은 이제 월수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일은 화목, 토 뭐 이렇게 하고 일은 좀 쉬어주고. 이야, 멋지다. 뭐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이제 7일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작업들이 거의 다 제가 일상에서 느꼈거나 좀 경험한 것들 위주로 좀 많이 하는 편이어서 네, 좀 뭔가 저는 MBTI가 S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 맞게 잘 못 봐요. 상상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이제 일할 때도 영감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어제도 제가 보면서 아 이거 좀 그리면 좋겠다 라고 했던 장면이 있어서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하는 청소하는 차에 이 트렁크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보고서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뭐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청소에 관련된 또 책도 썼었거든요. 와, 작가님이시구나. 진짜 책이 있네. 이거는 제가 이제 청소일을 하면서 느꼈던 고민이라든지 뭐 생각들 그리고 겪었던 에피소드들 같은 거를 이제 묶어서 만화 에세이로 쓴 책이고 제가 지나다니면 되게 열심히 쳐다보세요. 되게 시선이 엄청 많이 느껴지고 아, 이게 좀 뭔가 남들한테 신기한 일로 보이나? 어느 날 번역을 해도 되겠냐라고 이제 출판사를 통해서 연락이 왔고 이제 일본에 수출을 하게 됐죠. 네. 이야, 글로벌. 깔끔히 세계로 갑시다. 깔끔히는 글로벌 기업인데. 와, 깔끔히. 와, 대박. 미치겠다, 대표님, 진짜. 저한테 인생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좀 불러와준 큰 선물 같은 책이에요. 오늘 세 번째 책 주인공을 이제 만나러 가거든요. 저 지금 매우 떨리고 설레고 아, 새 책의 주인공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굴 만나는 걸까요? 나다. 왔어? 아. 왔어? 아. 어? 아이고 예쁘게 입고 왔네? 앉으세요. 엄마? 아. 예쁘게 입고 오셨네? 응. 얼마나 좋으실까. 책 써주는 딸도 있고. 저희 어머니가 주식도 하고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 많아요. 사실 진짜 엄마 자랑책이에요. 나 이런 엄마 있다? 약간 이런 자랑책이에요. 이렇게 내 인생에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일이니 좀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좀 지지를 해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엄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내가 이제 두 권의 책을 썼잖아. 저 청소일하는 대우랑 다행히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권 썼고 잘 읽어보셨나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뭐 몇 번 읽었어. 그건 희한한 게지. 읽을 때마다 새로워. 표인 얘기 너무 재밌고 웃기고 이거 보면서 막 엄청 깔깔거리고 웃었어.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는 그러잖아. 바람 불고 쓰레기 확 날아가고 이런 거 보고는 엄청 웃고 그리고 우리 엄마랑 너랑 같이 일했잖아. 아, 그러니까 더 공감. 그 상황을 아니까. 맞아, 맞아. 그렇죠, 어머님 너무 공감하겠죠. 두 번째 책은 딱 처음 넘기는데 아, 너무 슬픈 거야. 아, 왜? 무슨 내용이길래? 무슨 내용이길래?
한참 안 읽고 그냥 접어놨다가 그래도 안 읽어봐야지 그러고 이렇게 봤는데 처음 딱 제목이 처음 이제 눈물 날 거 같아. 이제 또 눈물 날 거 같아. 미안해. 왜? 그 두 번째 책 내용 때문에 지금 우시는 것 같은데? 울지 마. 엄마 옛 이야기했네. 아니. 아, 다행히도 죽지 않았습니다. 불안 장애로 그리고 이제 그 네가 겪어가는 가정들 있잖아. 엄마가 다 옆에서 다 지켜봤잖아. 얘가 내일이라도 죽을 수도 있어. 언제 죽을지도 죽을 수도 있는 애구나 이런 생각을 엄마는 항상 했어. 그렇기 때문에. 생활하고 꿈은 다르다고. 세월은 어차피 돈이 있어야 돼. 그치. 항상 그냥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네가 보니까 엄마 말 못 하겠네. 엄마도 그거리잖아. 어머니가 아주 훌륭하신 분이네. 어머니가 정말 단단하시다. 그러니까요. 살리려고 밖으로 끄집어내신 거네요. 네, 네. 아, 그 청소일로 해서 예지가 많은 변화를 갖고 왔잖아요. 새로운 삶을 다시 찾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아주 잘 선택한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I'm so tired. I haven't slept a wink. I'm so tired. Is on the blink. I wonder should I get up and fix myself. 저처럼 살아도 행복하고요. 제 이 삶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좋은 예시로 쓰였으면 합니다. 네. 너무 힘이 되는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이야. 아, 우리 예리 만나도 청소해라. 아, 지금 잘 살고 계시는데 왜 그러세요? 아, 이거 보니까. 아니 어머님이 왜 예지 씨한테 이렇게 청소를 권하셨는지 이유가 확실히 있으셨네요. 그때 어떤 모습으로 계셨길래 어머님이 이렇게 회사 이제 그만두고 프리랜서 한다고 했고 그래서 뭐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불안장애를 겪었어요. 겪었는데 뭐 겪었다라기보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좀 그때는 많이 힘들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치료하기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치료하러 다닌 것도 치과 간다고 거짓말하고 회사에 왜냐면 좀 그거를 다닌다는 아, 정신과 게 다닌다는 네, 이미지가 아. 되게 안 좋아질까 봐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정신과를 가는데 아 정말요? 예. 아, 그래서 현대인들이 저 지금도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황장애 왜 왔는가 하면 녹화를 길게 하니까 그때부터 짜증이 팍 나가겠어요. 이래야 돼. 이 방송 쓰러져. 사람 쓰러지는 걸 보고 싶냐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약을 안 먹을 수가 없다니까. 난 예지 씨를 이해해요. 네? 이제는 좀 불안증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좋아지신 거죠? 네, 많이 좋아져서 저도 이제 안 그랬으면 여기 못 나왔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이게 청소의 힘이야. 네, 사랑. 요즘 것들이 수상의 다른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세요.